장사님을 보시면 반장님이 흥이 안 나겠죠. 가지고 계시면 다 토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머리에서 끝까지 있는 것을 싹 쏟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일어나서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윤창동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네, 성남시 사선 의원이고요. 민주당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제 경력은 바로 이 명상사 프로그램의 일기 출신이고요. 총부문회장을 맡고 있다는 정체적인 기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왕령 꼰대 윤창근의 꼰대 표창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꼰대라고 하는 것은 이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 그걸 이제 붙는 은어죠. 근데 이런 기속어를 써가면서까지 꼰대 탈출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꼰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꼰대를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꼰대 탈출을 위해서 이 명강사 프로그램에 온 것도 꼰대를 탈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좀 버리고 한번 젊은 세대와 소통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왔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꼰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시고요. 오, 되게 많습니다. 12명 분이네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저도 꼰대인 것처럼 이 중에 지금 손들지 않은 꼰대 여러분들도 꼰대와 함께 탈출해보자 이런 뜻이고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꼰대를 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되는 세대는 뭐냐, 밀레니얼 세대를 제가 이제 끌고 왔는데요. 이 밀레니얼 세대는 뭐고 그리고 왜 이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 참 재밌게 생겼죠? 이 그림이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저 앱을 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마인드맵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꼰대에 탈출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내 사고를 조금 젊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인드맵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마인드맵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꼰대의 육하 원칙. 혹시 여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나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나 들었거나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말하고 이게 바로 사실은 꼰대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 이 중에 한 10분 정도가 나는 꼰대가 아니다 이렇게 손을 드시는데 과연 그런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꼰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이거 제가 여기서 다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시간상 제가 이 체크리스트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시면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0개에서 3개까지는 아주 성숙한 얼굴, 그 나머지는 꼰대의 싹이 텄거나 혹은 심각한 꼰대거나 아니면 아주 자숙을 해야 될 꼰대라는 거죠. 이거 한번 체크리스트 이거 돌아가시면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히 손 드신 분들, 꼰대 아니다 이렇게 손 드신 분들 반드시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꼰대와 꼰대가 아닌 밀레니얼의 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야, 이런 거 하지도 못하냐? 그러면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지시 못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세대 차이가 있죠. 또 회사에 반하는 적 있나? 와서 내가 상사니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소 다 생각하고 사는데 뭐 이런 차이. 그리고 상사가 와서 좀 시험하면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직원은 쉬고 있습니다. 요즘 직원들은 자유분방할 때 충분히 집중할 때 집중하고 그런 얘기 내가 쉬고 있을 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꼰대와 세대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직장 상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업무에 어떤 홍보를 담아라. 그래야 네가 이 직장에서 정말 평생 직장으로 삼고 은퇴할 때까지 이 직장 다닐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밀레니얼 세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언제까지 다닐 줄 알아? 이 회사가 과연 나한테 맞아? 이런 생각을 하죠. 5년 내에 나 이 직장 떠날지도 몰라. 근데 무슨 문을 담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밀레니얼 세대와 저 꼰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본 책들이 이런 책들인데요.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 그리고 90년대생이 온다. 이 90년대생이 온다 이 책은 제가 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좀 읽어봤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여전히 나는 꼰대를 탈출을 못했구나. 더 많이 탈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밀레니얼 세대는 뭐냐 대체.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 이게 정확한 규정은 아닙니다만 보통 90년대생 85년에서 9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뭐 혹자는 81년,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 이걸 밀레니얼 세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약 1천만 명 정도가 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는 거의 독립세대가 55% 정도 독립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이면은 30대 전후반이고 이제 직장을 가진 그런 세대거든요. 그런데도 결혼 아직 하지 않고 독립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밀레니얼이 약 55% 정도입니다. 그 밑에 있는 뭐 월평균 소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까지 포함해서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천만 명이 넘는 밀레니얼 세대가 있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저성장 시대이죠, 지금. 그리고 취업난 겪었죠. 그리고 개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보다는 내 스스로의 자아시대. 외국에 여행을 한다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셜의 문화죠. 그리고 뭐 SNS 문화고 이걸 밀레니얼 세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밀레니얼 세대의 세대 중에서 이 직장에 다니는 아주 공부도 잘했고 뭐 여러 가지를 잘 쌓아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주 직장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우수한 실력을 가진 친구들을 하이퍼퍼머라고 하는데 이 하이퍼퍼머들이 1년 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그 사례를 보면요. 이 2010년 기준으로 볼 때는 15.7%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보면 27.7%가 이 하이퍼포머 실력 있는 친구들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퇴사와 관련된 하이퍼포머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 관련되는 서적이 옛날에는 몇 번 출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2018년 기준으로 17번. 이제 그만큼 이게 밀레니얼 세대들이 한 직장에 머무르지 않고 그만두는 그런 것이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밀레니얼 세대는 18억 정도 됩니다. 작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25% 정도 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 우리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 이해, 공감,
이거 없이 과연 이 조직이나 이 사회가 잘 들어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즈니스에서도 그렇고 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처럼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밀레니얼 세대를 무시하고는 이제 성장할 수 없다, 혁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이분 아시죠? 네. 다 아신 분들. 이 꼰대 세대입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한 잣대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혁신을 통해서 이 스티브 잡스는 이 체인지 메이커가 되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신을 하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꼰대라고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아직 꼰대 탈출을 다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는 정말 끊임없이 이 꼰대 탈출을 위한 처음부터 어쩌면 꼰대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있는 거죠. 이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공무원이 혁신의 대상이 된다. 혁신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 공감이 없다면 그래서 혁신이 되지 않는다면 공직자로서 일단은 혁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비지라는 말 아십니까? 이 나이비지 혹시 아시는 분? 꼰대를 아니신 분은 이 용어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나이를 먹을수록 꼰대 마일리지가 상승합니다. 이게 나이비지.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이 단어를 축약해서 쓰잖아요. 거기서 나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꼰대 마일리지가 상승한다. 참 시사점이 강한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 공감, 혁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꼰대 탈출법입니다. 우선 제 스스로가 변해야 되겠죠? 제 스스로가 변하기 위해서는 저는 끊임없이 열공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스마트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와는 스마트해지지 않으면 소통, 공감하기 어렵겠죠.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가야 될 일은 뭘까요? 우선 밀레니얼 세대를 자주 접촉해야 되겠죠.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야 되겠죠.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다소 나와 많은 차이가 있더라도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우리와 꼰대와 좀 다르게.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려면 정확하게 피드백해줘야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공직사회든 어디든 간에 밀레니얼 세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뭔가 부족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너 왜 이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야, 이거는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네가 널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피드백 없이 권위적으로 그 부하 직원이나 아랫사람에게 밀레니얼 세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게 꼰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내가 변해야 되고 밀레니얼과의 그런 소통 공감이라는 걸 하면서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조직이든 간에 민주적인 그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상명하복이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밑에서 따라야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소통하고 공감하고 대화해서 어떤 옳은 것들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민주적인 문화, 그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스템과 지도, 이걸 바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국의 어느 디자인, 의류 디자인 회사가 신입 밀레니얼 세대 디자이너가 있고
원래부터 경력이 많은 디자이너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조직이라면 그 좀 오래된 그 디자이너와 초년생 디자이너를 섞어서 어떤 과제를 주잖아요. 근데 그 우리 회사는 밀레니얼 세대만 묶어놓고 과제를 주고, 그리고 또 위의 세대들은 위의 세대대로 묶어놓고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자가 많이 선택하는 게 과연 뭘까? 그랬더니 밀레니얼 세대가 제출하는 과제가 그 훨씬 더 호감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채택하고 그걸로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마침 시스템, 과거에 머무르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걸 좀 바꾸는 거죠. 유아의 노력이 바로 혼대를 탈출하는, 내가 탈출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사회가 조직이 함께 변하는 이런 그 탈출법이 이 사회에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거죠. 저는 우리 명강사 프로그램에 와서 사실 올 때만 해도 유튜브 할지 몰랐고요. PPT 할지 몰랐고요. 블로그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하다가 팽개쳐, 그게 뭔 필요가 있나 싶어서 팽개쳐 놓고 13년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느낀 게 이거 해야 되는구나. 우리 저 김서희 교수님도 뒤에 계시는데 저한테 PPT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윤창근.com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윤창근.tv 이건 유튜브입니다. 뭐 한 달 남짓, 한 뭐 한 달 보름밖에 안 돼서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만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 스스로가 꼰대를 탈출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 역시 열공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몸부림, 이런 것들이 우리 꼰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나 꼰대 아니다 이렇게 손 드셨던 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직도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대단하십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연령대로 볼 때는 저 뒤에 두 분 정도는 밀레니얼 세대 같고요. 이 앞에 세 분까지 하면 한 다섯 분은 꼰대가 아니라는 아주 성숙한 노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명강사 프로그램에서 혹시 내가 꼰대였다면 변화하고 혁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